하필이면 차장님도 네이티브 스피커신데 왜 하필 아, 사투리를 골라? 원래 상도 사람인데. 아, 나 경상도야. 서울 사람이신 것 같아. 경상도지. 외국부터 경상도지. 사투리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잘, 저 괜찮아요. 네. 국밥집 일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대학생들 데모하는 거 너무 나쁘게 보이지 마이소. 다 이유가 아닐 것입니까? 어? 와, 니도 데모하나? 아이, 믿어. 데모는 해본 적 없어, 얘. 하지만 선배들하고 독서 모임을 합니다. 독서 모임? 그래서 지 힘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맴이 있습니다. 뭐야? 목소리 낮추라면서요. 선배 목소리 낮추라고 나왔어요. 이거 어머니한테 비밀인데, 얘. 그 선배들이랑 약하는 누나들이 공부를 도와준다며. 잠깐만, 이거 연습했지? 이건 연습하고 왔지? 아닙니다. 뭐 대본들 그대로 따라가는구만. 너무 지나치십니다. 약간 미생은 연습 안 했고. 아닙니다. 내가 그 전에 봤어요. 그 이 친구가 이제 임시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마치 라이벌처럼. 예, 마치 라이벌이라니 누나님. 오늘 너무하시네. 근데 연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얘한테 도전장 내미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네. 함부로 임시완을 넘보지 말라는 거. 내가 임시완 씨 변호인 때 봤었거든요. 예. 저 친구가 저 하는데 그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요? 예. 네. 야, 공부한 거 나도 해. 공부한 거 나도 해. 야! 야!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고문하면 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유치원 급이라는 거지. 선배님,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차이. 아! 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아! 아파요. 이 친구는 전기고문이야. 이 친구의 연기력은 아? 고문하면 아! 이거 맞잖아요. 임시완의 고문은 발바닥 뒤에 굳은 살 이 차이인 거지. 정서의 차이인 거예요. 정서는 괜찮아요. 정서는 괜찮아요. 정서도 문제야. 선배님, 아직 정서 괜찮아요. 야, 그건 진짜 심각한 정서도 문제야. 아닙니다. 여기 있다가 들키면 안 되는데, 이제. 아, 왜 전화 안 받아. 동준아. 여보세요? 내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거든? 소배자 황강희 휴대폰 위치 확인. 현대 자동차 검사소 휴대폰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아, 꼭 같이 수색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아, 일단은 그건 저로 차에 가겠습니다. 오, 그쪽 갔다네. 네,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거든. 아, 진짜로. 나 지금 무한도전. 나 경찰에 쫓기고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 근데 엄마나 아빠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2번으로 보내줘리. 아, 고맙다. 안돼. 동준이. 아빠! 아버지 지금 또 쫓기고 있어요, 지금. 어? 뭐 하는데? 예? 그 무한도전 하는데. 어찌 와야 돼, 이거. 저 지금 이 공기 수배 돼가지고 부산에 경찰들이 잡고 있어요, 진짜. 불법 시술한지. 얼굴 불법 시술했다고. 얼굴 불법 시술했다고 잡히고 있어요. 네?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잡아줘야 되나? 아, 8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데. 8시까지 어디 숨어? 아빠, 동준이가 이따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 네? 있어. 옷을 갈아입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네. 이 사진 너무 많이 찍혀가지고. 커지고 난 거야. 내 동생이 다시 줄게. 네. 어떤가? 그거. 아, 이거 잘 됐다. 응? 잘 됐다. 됐어, 이거 벗으면 돼. 와, 잘 됐다. 아, 세상에. 바지만 아무거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빠. 바지? 응. 이 허리 사이즈 맞는 게 신기하나? 어떤가? 이거 아빠 이거 앞에서 보낼게. 안 짧아. 아, 잘 됐다. 아빠 모르겠죠? 모르겠죠? 뭐라 모르겠죠? 세상에. 이렇게 하잖아, 몰라. 뭐라? 야, 아니다. 8시까지 버티면 1,000,000원 뜬대. 내 아빠 옷 사드릴게요. 1,000,000원 뜬대. 8시까지 버티면. 8시까지.
진짜다. 네, 진짜. 하와이 삼행시 과감하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지 알아도 충분히 재밌어요. 아니야, 준비하라면서요. 이거 봐, 여러분들 아쉬워하죠? 그러면 할게요. 아니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 할 것만 하고 아닐 거 아니야. 하지 마. 아, 이런 걸 왜 잘게요? 이런 걸 왜 잘게요? 하모야. 아, 나 이런 스타일 싫어하거든. 하모야. 됐어, 끝. 어. 나 이런 스타일 싫어하거든. 아, 이러는데. 연기 이러는데. 하모야. 저희들 멤버 중에 혹시 좀 뭐 염두에 두신 분이 좀 계십니까? 달콤살벌 패밀리는 충청도 사투리를 기본으로 깔고 하는 기본 아니요? 충청도 사투리를 한 마디씩 이렇게 좀 얘기를 대사를 한번 쳐봐 주시면은 어, 대사가 좀 있습니까? 정준호 선배가 지금 하고 계시는 예. 아이고 뛰다 죽겠네 참말로. 아유 뛰다 죽겠네 참말로. 자 한번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뛰다 죽겠네 참말로 그냥. 아유 답답하네. 여줘. 아이고 야 뛰다 죽겠구만. 한때 행자로 뒤죽었네. 한때 행자로 뒤죽었네. 이거 전라도죠. 한때는 저도 그래요. 아자 이 뛰다 죽겠구만. 아, 이거 원래 전라도 경계예요. 아 이제 그만. 아따 미치겠구만. 자 우리 정준하 씨. 아한 거. 아따 뛰다 죽겠네 정말 참말로. 이걸로 전라도 아니에요. 전라도예요. 뭐 땀지 그런 사소. 전라도 건달 필요하시면. 자 다음이요. 아이고 뛰다 죽었구먼요. 참말로. 너무 느려. 자 우리 광희요 광희요. 아이고 뛰다 죽겠네 참말로. 뛰다 죽겠네 참말로. 참말로. 나 너무 힘드네. 너무 죽었구먼요. 진짜 걸어버리겠다 진짜. 지금 써주시라유. 지금 써주시라유가 뭐냐. 그 안경도 아니야 안경도. 이 목사들이. 서프라이즈에 나오시는 우리 재현아 씨는 분들 너보다 사투리 잘한다 진짜. 아니에요. 야.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너무 길어요. 너무 커. 사진을 너무 잘했네. 이름이 야? 노홍식 씨. 야야. 야야. 아, 주소가 충남 서초구 기사면 두목 63-1. 유명한 곳이죠. 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거기 사투리 곳이. 아야 그래요? 예. 야야. 아, 친척 형이 그 우리 노사원이에요? 노홍철 사원?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 좌우 명은 노홍철 같은 사람이 되자. 아니, 뭐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에서 좀 성공한 형님이라. 저기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니, 다리 부러졌어. 그래도 그렇죠, 여기 복도에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저기요. 1분 자리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노홍철이라고 해요. 충청도에서 와서 말은 좀 드리고. 노홍식 아니에요? 노홍식이요. 아니 제가 저희 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예. 본인 이름은 노홍식이에요. 노홍식이요. 급하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나이는 이제 28 됐고요. 예, 예. 아, 저 정말 진짜. 정과장. 아, 잠시만요. 그 신성한 면접장에서 이렇게 떠들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저기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 장점은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저도 뭐 이렇게 고향에서도 어디 가면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슈. 빠진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요? 야야. 야야. 내가 한 번도 어디 뭐. 일단 고향 말이 너무 빠지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 고향에 충남 사투리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야. 해외 출장을 나갈 수도 있어요. 야야. 영어로 자기소개 1번 해보세요. 영어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Okay. Yeah. My name is 홍식 노. Yeah. My hobby is cow. 소? 소? 어? Cow driving. Cow driving. 야야. 소머리. 아유, 영어를 잘하시네.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시네. 혹시 단 하루 본인이 신이 된다면 야야. 뭘 하고 싶습니까? 이 무한 상사가 글로벌하게 될 수 있게 예. 이 회사에 다 초능력을 부여하고 싶죠. 제가 10에 초능력을 받는다면요. 내가 한 8에 능력을 회사에다 기부하고 싶죠. 홍식 씨 잠깐만요. 저기 고향 말인데 10쇼는 내가 처음 들어본. 아니 사투리가 부사투리가 있고 신사투리가 있고. 10포유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었어. 아니 원래 영어에도 9번가 있고. 10포만이요. 홍식 씨.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좀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자, 정치하세요. 헐, 대박, 짜란. 무시무시한 게스트가 또 한 분 저희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두 발의 차이. 도대체 이분 멍미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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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타령만 하는 사나이입니다. 24시간 타령만 하는 타령 사나이 나와주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오,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자, 24시간 타령만 하는 사나이입니다. 예. 어찌만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계속.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이거 타령이 아닌데요? 타령인데요. 헐 대박. 헐 대박. 정말 짜라 짜라. 자 정말 멍미. 어 지금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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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요. 토크쇼에서 저만 얘기하는 건가? 요요 힘드셔서 요, 그래요? 요, 전혀요. 아쉬워서요. 부족해서요. 지금 사시는 곳이 혹시 어딘가요? 충청도예유. 24시간 타령만 하는 사나이. 정말 이 타령은 24시간 내내 이어질지. 행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박. 대박. 저는 자, 다음 중갑속. 중갑속. 시청자 여러분, 행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사나이는 24시간 실제로 타령을 하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짜라, 짜라! 헐! 대박! 멍미! 와우! 행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컨티뉴! 여기요 여기요 홍천 더 여기요. 아 오늘 어머니들 드디시네. 자 우리 아이고 우리 어머니 혹시 여행 오셨어요? 홍철 투어. 아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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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네 열심히 좀 하죠. 성함이 압구정 핑키요. 핑키. 아 명단에 핑키라는 이름이 없는데. 아 제가 저기 원래 본명은 예. 예. 제니고 여행 다니거나 그러면 이제 압구정 핑키 내가 핑크를 좋아해요. 아, 이 핑키라 부르면 돼요? 예, 예. 압구정 핑키. 핑키. 예. 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여기가? 우리는 저 시 아카데미 회원들이에요. 아, 시 아카데미요? 어, 시 아카데미. 시 아카데미는 처음 듣는 어, 예, 집단인데. 아, 근데 저기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오늘 충청도 여기 여행 코스 그 저 특별히 좀 관리하라고 부탁을 해갖고요. 아, 근데 야야. 고향 말이 어색해 가지고. 아, 전혀요? 아, 전혀요.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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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이. 충청도에서 오래 사는 10년 이상 산 사람들만 아는 이. 아, 그래요? 어. 이. 자, 그럼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코스가 11시 반에도 출발 합니다, 이거. 백사장항. 백사장? 요즘 대하가. 왜? 지금 대하 축제잖아, 대하 축제. 아, 다시는. 석쇠 위에서. 아, 석쇠? 2분만 구우면. 허공 쫙 그래가지고. 허리를 펴요, 허리를, 새우가. 이거 오빠. 야, 야. 그 대하가 얼마나 비싼데, 19,900원에. 아니, 이거 다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제가 뭐 작은 뭐 이런 게임 같은 걸 제가 준비해서요. 지루하지 않게. 아니, 근데 게임은 야. 우리끼리 해? 아, 그럼요. 어. 남자도 없이? 남자 없이? 대하가 스쿠시. 오, 대하가 스쿠시. 아, 맞네. 여자 끼리 한번 멋있다. 세월도 남자 같아. 아, 그렇게 만지지 마. 그럼 오해하겠네. 어, 아, 멋있어. 이게 뭐야, 이게? 갑바바, 갑바바. 어머, 미쳤나? 우리 또 크러님께서 여기 만지기가 생각이 났는데, 마침 두 번째 코스가요? 광천 젓갈시장. 젓갈! 젓갈시장! 어쨌든 우리 어머님들, 자, 이 젓갈시장을 간 뒤에, 우리 어머님들도 여자 소녀 아니요 소녀. 우리 진짜 어머. 소녀 감성이야. 우리 어머님들의 누이들의 소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코스모스 바. 어머 코스모스 바 만만해. 어디야 무슨 바? 코스모스래. 코스모스. 오빠 지금 비싼 건 어디? 코스모스 바. 만만해. 코스모스. 거기요 거기요 거기요. 아 거기 맞아. 아시죠 거기요. 일단 가면은 밤에는 문학의 밤도 할 건데 하여튼 코스모스 걸으시면서요. 시상도 떠올리시고. 어머 이런 시상에 포토타임 들어요. 포토타임. 아유 됐다. 아. 시점만 들어도 아주 정말 싫어. 아니 언니는 아, 결혼도 안 했어. 시아버지 시어버니 시누이 안 했어. 결혼했어 언니? 언니 노처녀야. 언니 키스도 한 번 못 해봤어 아직. 아 그래서 시아버지 노처녀야. 완전 처녀야. 모태 처녀야. 모태 솔로야. 어쩐지 이 왜 이
말이에요. 예, 바디라인 그런 부유. 자 그럼 마지막 곡 설명하고 출발하겠죠. 은행나무 마을인데요. 요즘 아주 그냥 7천여 개의 그 은행나무로 마을 은행나무 마을에서 저희가 그것도 할 거예요. 뭐? 보물찾기 할 거예요. 보물찾기 어머님 찾기다 선물에 선택했던 거. 자 그럼 가을의 중심으로 출발이요.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 아름다운 메리 리얼 카인드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참으시라고요. 곧 비행기를 타고 저 아름다운 북쪽으로 떠나겠습니다. 용자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아야 겨 나라가 강해야 국민도 강하지 우리 집 강아지는 몸살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 맨 좋았어요. 다음 좋았어. 형 남아메리카 있잖아. 아 대박. 어떻게 남쪽은 갑자기 어떻게 아 성공했어. 야 아유 북쪽에 계신 아름다운 메리카 생각보다 준하 형 죽었어.